휴대용 손도끼 중에 말도 비상 상황 뭐 생존 상황 대비해서 챙겨 다닐 만한 또 부시크래프트 상황을 고려해서 뭐 캠핑이라든가 부시크래프트 때 즐길 만한 그런 휴대 부담이 좀 덜한 제품들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 왼쪽부터 가장 가볍고 그다음 휴대성도 뛰어나고 성능도 뛰어난 그랑스 포스의 미니 해체실한 모델입니다. 오른쪽은 460g대 도끼집 제외한 460g대의 그래도 짧은 도끼자루와 그 다음 남도 괜찮은 무게 그 다음 성능을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제품인데 이 도끼만 따로 한 2만원 정도 국내 판매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남들어 휴대성과 성능이 괜찮아서 제가 즐겨 쓰는 도끼 중 하나입니다. 이렇게 이 도끼집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. 그래서 뭐 허리에든 대낭이든 이렇게 부착해서 쉽고 빠르게 도끼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다시 결속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 SOG 제품, 이건 500g대이기 때문에 남들어 뭐 휴대성 나쁘지 않지만 500g대 이상이 되면 조금 무게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. 하지만 딱 요게 어떤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. SOG의 이 캠펙스가 남들어 휴대성에 대한 부분, 그 다음 성능의 마지노선을 가진 제품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 다음 요거는 이제 500g대를 훨씬 넘어가요. 600g대의 제품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남들어 짧은 길이에 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타격하는 효율은 좋긴 해요. 근데 여기도 전체 무게가 500g 훌쩍 넘어 버립니다. 한 700g대가 돼버려요. 다행히 도끼 자루가 짧아서 그렇지 뭐 휴대해야 하는 부피 부담은 뭐 크게 많지 않지만 무게 부담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해 보면 나쁘지 않은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 무거움이 많이 느껴져요. 그래서 조금 덜 챙겨 다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역시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게 부담도 작고 성능도 아주 뛰어난 그랑스포스 미니 해체 많은 게 없습니다. 정말 잘 만들어지고 부시크래프트 캠핑 서바이벌 상황에서도 이 작은 크기와 무게 가벼운 무게로 여러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제품입니다. 정말 제가 오랫동안 써왔어요. 여기 원래 구멍이 없는데 제가 구멍이 뚫은 겁니다. 랜야드 홀로 쓰기 위해서 짧은 길에서 쇼핑할 때 미끄러진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많이 쓰다 보니까 상처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런 상처들 자체가 이 제품이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멋을 더 부과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클래식 모델입니다.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.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봤는데 물론 있긴 있습니다. 요 유사한 스타일의 유사한 무게 제품이 있습니다. 유럽에서 만들고 있지만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. 상대적으로 길이가 이 정도 나오면서 리치 스윙할 때 최대한의 이 도끼 머리에 효율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 도끼 자리 길 같은 제품은 얘밖에 없습니다. 아주 잘 만들었어요. 정말 제가 최애 도끼입니다.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싶은데 도끼 하나 자체가 막 거의 20만원 정도의 가격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.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진 거죠. 서바이벌 캠핑 뭐 등산용 비상 도끼로 챙길 때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좋아요. 좋죠. 당연히 뭐 여유가 된다 하면. 그런데 등산에서 사실 도끼는 최우선 장비가 아니단 말이죠. 다른 더 중요한 체온 유지와 관련된 장비들, 또 내가 어떤 등산에 있어서 더 편안함과 또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배낭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고, 신발이 좀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, 자금적으로 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, 정말 그랑스포스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이 미니 해체는 꼭 추천드립니다. 사세요. 살 수 있으면 사세요. 정말 신뢰가 가고 뛰어난 성능이 짧은 길이와 무게 정말 가벼운 무게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오는 뭐 최고의 제품입니다. 가성비 제품이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최고의 제품입니다. 제가 지금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. 큰 녀석들 못지않게 무게가 한 두 배 이상 가는 이런 녀석들과 비교해서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.
작은 길에서 300g대 무게에서 정말 효율적인 성능을 끄집어냅니다. 정말 잘 만들었어요. 그나마 이제 휴대성, 뭐 그 다음 안드로 부피, 무게, 그 다음 가격을 고려한다 그러면 예,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시중에서 2만원 정도 살 수 있고, 이런 칼집이 달린 모델은 한 4만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. 가급적이면 이 칼집이 달린 이 모델을 추천드려요. 훨씬 안전하고요. 그 다음 휴대 용이성을 높여줍니다. 그래서 이 제품도 괜찮아요. 퍼포먼스가 좋아요. 좋습니다. 성능이 좋아요. 짧은 길이에 뭐 400, 한 60g, 거의 뭐 500g에 가깝지만 그래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제품도 여러분들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드릴만 합니다. 생존용, 뭐 다목적용, 휴대가 좋은 손도끼요. 그 다음 뭐 나름대로 브랜드도 있고 뭐 QC가 어느정도 보장된 SOG사의 뭐 요 제품, 물론 이거 중국산이긴 하지만 요 제품도 뭐 사실 이 중국산 제품과 견주어서 크게 뭐 부족한 부분 없습니다. 전체적인 무게는 둘 다 비슷해요. 그렇기 때문에 성능도 큰 차이는 없지만 도끼날이 중국산 제품이 좀 더 길죠. 타격 면적이 더 낮다. 그런 장점을 가지고 가격도 얘는 좀 비싼 편입니다. 이렇게 생겨도 제대로 된 칼집 아닌 그런 커버만 있는데도 가격이 좀 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좀 이건 추천드리기 좀 애매합니다. 애매해. 쏘지긴 하지만 얘보단 얘를 추천드려요.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 이 기능적인 도끼집도 그렇고 3만원대 살 수 있습니다. 얘도 도끼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 전체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뭐 얘는 도끼 때문에 샀다기보다는 이런 도끼를 보관하기 딱 좋은 그런 도끼집의 스타일 때문에 샀어요. 도끼를 쓰고 뺄 때 안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장점이에요. 않겠습니다. 그냥 간단한 퍼포먼스 정도만 뭐 팍팍 찍혀 들어갑니다. 이거는 야생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굉장히 작은 힘으로 그다음에 가벼운 헤드를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긴 리치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작업 성능을 보여줘요. 정말 괜찮습니다. 정말 잘 만들었어요. 그랑스포스 미니 해체. 이건 정말 강추입니다. 두 번째는 중국산 탁티컬 도끼.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은 싸지만 정말 가성비에 정말 뛰어난 제품 같아요. 망치 부분도 충분히 기능적이고 그다음 톱날이 도끼날이 상당히 넓어서 타격 부위가 큽니다. 힘도 잘 실려요. 손의 진동도 덜 전달되고 이것도 정말 괜찮은 도끼가 보여집니다. 이것도 괜찮은 도끼. 그 다음 SOG 캠프엑스 한번 봅시다. 이거 뭐 일반 손도끼 성능 그대로 느껴집니다. 잘 만들어졌어요. 성능 무난해요. 무난합니다.
나쁘지 않습니다. 기대성도 나쁘지 않고. 대신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높다는 거. 그게 좀 단점이죠. 네,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산. 아, 6만원대, 6, 7만원대 제품입니다. 부피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데, 아, 이게 무게가 좀 꽤 되죠. 어떻게 보면 또 짧은 길이에서, 어쩌면 좀 중형대 도끼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은 네, 여기서 가장 좋아요, 사실. 힘전달이 장난 아니죠. 확 붙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랑스포스 미니 해체스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무겁기 때문에. 당연히 내리치는 힘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하게 나무를 파고 들어갑니다. 뭐 성능은 다 손도끼가 고만고만합니다만 그래도 무게 휴대 부피 고려한다 그러면 그랑스포스 미니 해체만 하는 게 없습니다.